세계는 넓고 이슈는 많다. 우리의 시야를 국제적으로 넓혀보겠습니다. 국내 뉴스 국제 이슈 다 덤벼라. 지금은 글로벌 시대. 국제적인 토크의 세계로 들어가 봅니다. 군사 외교 안보 전문가 김종대 전 의원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세계적인 평론 스케일 이승원 평론가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비피해 없으시죠? 네. 괜찮으십니까? 네, 저는 다행히 피해갔습니다. 네. 아, 다행입니다. 네. 비피해 가셨군요. 네. 네네. 자, 아, 이번에 그 위기에 이 재난에 대해서 대응 능력이 좀 떨어진다 이런 얘기 있는데 이 논란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뭐 하나하나가 뭐가 잘못됐냐 이렇게 따질 것도 없이 예. 일단은 대통령께서 비에 갇혀서 댁에서 못 나오셨거든요. 또 사과에 머물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상태는 요고사태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우크라이나가 안 무너진 이유가 뭡니까? 러시아가 쳐들어왔는데 상황실에서 네. 상황을 장악해서 젤렌스키 대통령과 미하일 페브로프 부총리가 상황을 관리하고 통제해가지고 이렇게 세운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망하는 나라가 안 망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도 이렇게 대통령이 전화가 아니라 데이터로 관리를 해야 될 때 우크라이나도 다 한 건데 그런데 데이터로 관리해야 될 때 유선 전화로 했다. 그다음에 비 때문에 발이 묶여 못 나왔다. 이 자체는 일단은 구조적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구조 하에서는 뭘 더 잘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네. 한덕수 총리도 그랬고 집이 뭐 이동식 벙커만큼 다 준비가 돼 있다 이렇게 하고 집에서 또 전화로 했다. 그리고 국가 지도 통신 차량 이동식 벙커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 아파트에 뭔 시설 시스템을 깔 수가 없단 말입니다. 네. 그럼 건축법 위반이에요. 뭐 지금 네, 뭐 곧 이사 가기 얘기예요. 때문에 뭐 크게 뭐 장비를 뭐 들여놓기는 않았겠죠. 예. 네, 그거는 불가능한 얘기고 그래서 보안책으로 나온 게 그 버스에다가 시스템을 까는 소위 국가 지도 통신 차량이거든요. 그렇죠. 이걸 24시간 그 거주하시는 숙소 근처에 대기를 해 놓겠다. 이랬던 겁니다. 예. 그런데 비가 오니까 말짱 도루묵이에요. 그래요? 예. 네. 그 뭐 가동된 게 없어요. 가질 못하는데 어떻게 가동합니까? 비밀리에 하지 않았을까요? 아니 물속으로 가는 버스입니까 그게? 물속으로 어떻게 가요? 그게 뭐 K2 전차입니까? 아니 수륙 양용으로 네. 갈 수도 있잖아요. 아 그거는 저 전차 장갑차 얘기죠. 그 다음에 아 저기 뭡니까 그 물 위에서 떠다니는 버스는 없습니다. 어쨌든 그 다음에 이번에 언론에 안 나오는 게 용산의 대통령 집무실 지하에. 예. 그 재난안전망 다 이전했다 그랬거든요. 그렇죠. 청와대 위기관리센터 다 이전했다 그랬거든요. 이게 정상 가동됐는지 왜 설명 안 합니까? 그러니까요. 그리고 언론은 왜 안 물어보는 거죠? 이게 키포인트고 설령 그게 정상 가동됐어도 대통령이 없었으니까 문제지만 일단 가동됐는지 안 됐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거기서 대통령 어떻게 보좌했습니까? 그러니까 그동안 용산으로 집무실 이전되고 그 준비해온 위기관리 시스템이 뭐가 작동됐는지 뭐가 제대로 흘러갔는지 모르잖아요. 이번에 그, 예, 그 위기 작동 시스템에 대한 그 좀 검증도 또 뭐 좀 갖춰야 되겠네요. 그 이제 댓글이야말로 난리가 났잖아요. 댓글 보면 이제 민심을 파악할 수 있는데 저는 지난주까지만 해도 그렇게 큰 의식을 못했었는데 무정부 상태라는 단어가 SNS에 정말 많이 돌아다녀요. 네, 그렇습니다. 네, 물론 이제 과장한 표현일 네. 수도 있겠지만 느끼는 바에 따라 또 다르시겠죠. 그런데 서울에 물난리가 났는데 정부는 없고 의인만 있냐. 뭐 재난 상황에 청와대를 버리고 대통령이 출근 못하는 게 무정부 상태 아니면 뭐냐. 이런 이제 글들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상당히 저는 공감하는데 그 위기관리센터 정말 저도 지금 그 이 상황에서 용산에서만 다 돌아가고 있다고 하는데 거기다 정확하게 말해주는 언론이 없어서 찾아봤는데 정말 없더라고요. 하나도 없어요. 네. 그러니까 청와대 그 위기관리센터 뭐 의원님 더 잘 아시겠지만 그게 엄청나게 국민의 세금을 들여가지고 이 자연재해나 뭐 인명재난 이런 사건이 있을 적에 뭐 소방청, 경찰, 뭐 산림청, 뭐 군 다 연결돼서 모든 데이터와 화면들이 올라오는 엄청난 시설이었잖아요. 안전시설이죠. 그렇죠. 네, 청와대 벙커는 군사시설뿐만이 아니라 그렇죠. 자연재해 이런 상황에 대해서 대비한 그런 벙커였어요. 그러니까요. 우리 안타깝지만 뭐 세월호나 이런 엄청나게 큰 사건들이 일어나면 혹은 뭐 예전에 강원도에서 산불이 나면 이 모든 것을 통제하고 확인하고 데이터를 확인하고 거기서 최고 지도자 그러니까 대통령이 결정적인 지시를 내릴 수 있는 곳이 위기관리센터인데 지금 용산에 그게 제대로 작동되고 있다는 얘기를 못했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아니 완성되고 나갔으면 될 것을 왜 집안에 갇히냐 이렇게 돼버린 거잖아요. 다시 네. 한번 그 얘기가 저는 야당의 어떤 정치적인 주장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그 이후에 해명까지도 문제입니다. 오늘 총리도 나와서 얘기했지만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이 네. 어제 나왔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있는 곳이 곧 상황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전에 김기춘 비서실장이 대통령이 아침에 일어나면 그게 출근이고 네. 눈 감으면 퇴근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그 얘기랑 거의 똑같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해명을 하려는데 더 문제가 생기고 현장 네. 뒤늦게 간 대통령의 발언이 또 문제가 생기고 또 카드뉴스까지 나오고 저는 이 댓글들이 과장이 아니라 봅니다. 지금 네. 행태적인 문제도 있지만 시스템을 봐야 되는데 일본 총리 관저 지하에 위기관리 상황실이 있습니다. 9.11 테러 보고 안 되겠다 해서 만든 거예요. 지금은 전화로 하는 시대가 아니라 데이터로 보고 판단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총리 관저 지하에 만드는 거고. 그다음에 영국 총리 다우닝과 10번지. 네. 거기에는 100개가 넘는 방이 있고 유사시에 긴급 그 벙커 역할을 할 수 있게 다 돼 있습니다. 관저에 다 있군요. 다 있고. 그다음에 백악관에 대통령이 거주하는 지하 상황실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서 빛나댄 사살 작전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러면 이제 대통령이 지금은 사가에 아크로비스타에 머물고 있지만 조금 있다가 이사 가잖아요. 관저로. 관저에 이런 시설이 다 갖춰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 리모델링만 했는데 무슨 이런 시설을 갖춥니까? 지금 거기에 그 저기 뭐 어디 김건희 여사 아는데 줬다는 거 아니에요. 공사비를. 그래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거 네. 인테리어 공사 아닙니까? 예. 이거는 위기관리 공간으로 봤어야 되는 겁니다. 위기관리 공간으로 봐야 되고 모든 어떤 재난, 재해 또는 국가 핵심 기반이 마비되는 사태에서 대통령이 즉시 상황을 장악하고 판단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졌냐 안 되냐. 이게 포인트예요. 그렇죠. 그런데 용산 어쨌든 집무실까지 한남동에서 가야 된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그때까지의 그 공백. 그다음에 이런 어떤 그 상황을 충분히 장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꼭 미묘한 사건이 벌어지고 일이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저와 그 집무실이 떨어져 있고 집무실 지하에 상황실이 있는 한 이 물리적 거리 공백은 그대로 남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보완합니까? 그래서 구조적으로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행동 하나하나 뭘 잘하고 못한다는 걸 따지는 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네. 구조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데. 알겠습니다. 네. 이 시스템, 위기 관리 시스템을 어떻게 지금 갖췄는지, 어떻게 가동할 건지 이번 재난에서 좀 배워야 될 건데 어찌 될지 좀 지켜보겠습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만났습니다. 그런데 사드 관련한 입장차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중국에서 텅 치고 나왔어요? 예, 뭐 언론 보도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제가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네. 지금 동아시아의 분쟁의 열점이 네. 대만 사태가 가장 심각하고 예. 좀 그다음이 사드 문제라고 봅니다. 예. 이게 정치적 급소로 부각이 되고 있다. 예. 이번에 현안 많았어요. 치퍼 동맹에 가입하느냐 예. IPEF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에 가입하느냐 여러 가지가 많고 올해가 한중 수교 30주년입니다. 네. 축제예요. 자, 이런 상태에서 사드 문제로 한중 그 외교부 장관 회의가 끝나자마자 보도자료 성명전이 터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박진 장관 귀국길에다 대고 중국의 외교부 대변인이 네. 이 사드 산불 문제를 정면으로 거론하면서 네. 마구마구 뒤통수를 때린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에 대한 5대 요구사항과 그게 응당 뭐 요구사항이라 응당 조건이라고도 해요. 마땅히 기꺼이 예, 이런 표현들이죠. 한국이 해야 될 걸 5가지 요구사항을 발표하면서 이렇게 그 사드 문제에 대해 가지고 절대 중국은 그 한국에 대해 가지고 인내하지 않겠다는 의사 표시가 됐던 거는 이거 외교 참사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저는 다른 방송에 가서 차라리 가지 마라. 이번에 굉장히 문제가 이게 한중 간에 이게 뭐가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낼 수가 없다. 네. 이런 주장을 많이 했는데 사실 이번 내용을 보면은 아니 뭐 이렇게 30주년 되는 좋은 해에 이렇게 저기 날이 서가지고 거친 요구사항이 나오고 거의 내정간섭성 어떤 압박이 들어오는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이게. 그런 점에서 그것을 격발시키는 트리거, 방아쇠 역할하는 게 사드입니다, 지금. 네. 그런데 지금 경북 성주의 사드가 계속 업그레이드 되고 있어요. 예. 미국 본토하고 시스템적으로 연결되는 건데 중국이 이것을 미국 MD에 가입하는 걸로 보고 앞으로 한국에 대해서 대대적인 압박을 가할 수도 있는 거다. 중국군이 11일에서 13일 서해에서 실탄 훈련하겠다고 또 발표했어요. 그거 다 이런 일환이에요. 네. 그래서 한국에 대해 가지고 정치 군사적인 압박을 가하기 시작하는 그 선언이 실제 나온 것이고 그렇다면 바로 사드 산불에 대해서 폐기한다 만다 사실 실 내용이 없는
이런 문제로 해가지고 없는 한중 분쟁이 생겼냐 이거죠. 자, 중국에서는 3불 이란 이제 3불 정책에 또 플러스가 또 생겼고요. 대통령실에서는 아니다, 경북 성주 사드기지 이달 말쯤 정상화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중국 측의 그 주장에 대해서 뭐 일축했는데. 그 일단 그 상기시켜드리면 여러분들 많이 보셨겠지만 이제 사드 3불이라는 건 사드를 더 이상 추가적으로 배치하지 않는다. 네. 그리고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미사일 방어 MD에 참여하지 않는다. 네. 그리고 한미일 3국이 군사 동맹까지 나아가지 않는다. 이게 보통 이제 사드 3불 정책이라고 해서 예. 지난 2017년 10월에 강경화 장관이 중국과 이제 협의한 이후에 국회에 선거에 밝힌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얘기했고 이게 뭐 원칙이라기보다는 그냥 대외적으로 입장 표명 정도라고 했는데 이제 언론과 혹은 중국 매체나 정부에서 사드 3불 정책 이렇게 간 거죠. 그렇죠. 우리 정부의 원칙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서로 이제 이 외교라는 게 서로 애매한 단어를 총동원해가지고 서로 이제 약간 이렇게 양해해주고 막 이런 거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몇 년을 이어왔던 건데 이번에 더 이제 중요했던 거는 3불 플러스 1한까지 갔는데 여기서 네. 1한이라는 거는 지금 이미 있는 사드의 운용을 제한한다 해서 이제 한을 붙인 거예요. 그런데 그전에 중국 정부는 그냥 사드 3불만 얘기했었는데 그리고 1한에 대해서는 중국 매체들만 주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달라진 건 중국 정부 브리핑에서 네. 1한이라는 단어가 드러나오면서 공식화했다는 거죠. 공식화하면서 네. 우리가 약속했다고 얘기를 그러니까요. 했어요. 그러니까 일단 지난 정부에서 이것을 뭐 대외적인 약속이나 합의나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대외적인 입장 표명 정도였고 외교적으로 좀 무마하면서 오는 거였는데 이것을 선서했다고 대변인이 말하는 순간 이 한중 간의 모든 외교장관 회담의 어떤 내용들이 그쪽으로 쏠려가는 겁니다. 그렇죠. 선서. 네. 근데 저는 이제 일단 그 내용은 뒤에 다시 얘기를 하더라도 의원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왜 갔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번에 펠로시 의장이 왔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전화통화하고 안 만난 것에 대해서 굳이 생각하면 뭐 중국을 의식한 거 아니냐. 네. 그리고 펠로시가 한국을 떠난 바로 다음 날 우리 외교부가 박진 장관이 처음으로 한중 외교회담을 연다라는 그렇죠. 그 일정을 발표했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중국을 어느 정도 의식했나 보다. 네. 이 얘기는 한중 간 어느 정도 얘기가 오고 가고 있나 보다라고 생각을 해서 좋은 나름대로 성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싸우고 온 거잖아요 사실은. 네. 그리고 중국은 거의 성질을 내다시피 한 거고. 그래서 저는 이 한중 외교장관 회담 전에 양국 외교부가 도대체 어느 정도 정리를 하고 간 건지 일단 좀 궁금하고 내용 하나하나가 별로 반갑지 않은 내용이라는 것도 맞습니다. 네. 장관끼리 이렇게 외교부 수장이 딱 만났는데 만나고 나서 뒤에서 이렇게 뭐라고 해야 하나 뒤통수에다 대고 이렇게 총질이라고 하면 너무 과한 표현인데 계속 비난을 이렇게 비판을 쏟아내는 걸 보면 굉장히 이게 좀 외교적으로는 좋지 않은 결과예요. 예, 앞으로 그 우리나라 외교의 위기가 아무래도 한중 관계에서부터 시작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거는 알고서 준비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예. 알겠습니다. 북한도 심상치 않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좀 아팠습니까? 뭐 원수님의 무서운 열병, 원수님 무서운 열병을 앓으면서도 뭐 얘기하는데 김여정 부부장 다시 강력한 보복 얘기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직접 주재한 방역 총화회의에서 네. 날선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의 발언이 남한에서 이렇게 보내는 전단 살포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절너절한 추물들을 통해서 일단은 남쪽하고 접경 지역부터 집중적으로 그 코로나 환자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걸 갖고 절대 좌시하지 않고 보복하겠다는 메시지까지 실어버리니까 어우 이렇게 되면은 지금까지 코로나 그 팬데믹이 평양 일대에서 확산된 게 전부 남한 탓이라는 거거든요. 좀 말이 안 되는데요. 말이 안 돼요. 네. 그리고 사실은 과학적 지식이 없는 게 네. 최근에 제가 알아보니까 중국에서 단둥을 거쳐 신의주로 가는 열차가 있어요. 예. 그 열차의 화물은 중국 저 공급 부족에 시달리는 북한 경제에서 대단히 기묘한 물자입니다. 그런데 딱 북한에 들어오는 순간 화물을 못 듣습니다. 열흘간. 예. 화물에 그 코로나가 묻어온다고 믿는 거예요. 예. 그러니 전단에도 묻어올 거라고 생각하는 거는 삐라에 또 묻어왔다고 주장하지 않습니까? 지금 북한은 실제 그걸 믿고 있는 거예요. 그 중국에서 오는 거에 대해서도 저 정도 방역이 심하니 그 급한 물자 꺼내 쓰지도 못해요.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 남측에서 풍선 날라오는 거는
뭐 마찬가지겠지. 그게 곱게 보이겠습니까? 아니 그런데 원인은 원인이 이게 과학적이든 아니든 북한이 사고를 칠까 봐 그게 걱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실제로 억지를 부리는 게 아니라 저 억지가 북한이 실제 믿는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그렇다면은 대응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막말간에 떼쓰다가 에이 그러면서 도발할까 봐 그게 걱정이죠. 그게 걱정인 거죠. 그 김여정이 그 워딩이 이런 거였어요. 전선 그러니까 국경선 얘기하는 거겠죠. 휴전선 얘기하는 거겠죠. 이 전선 가까운 지역이 초기 발생지라는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깊이 우려하고 남조선 것들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해버렸네. 네. 그러니까 수준하고는 네 그러면서 그 워딩에 말씀하신 과학 방역 그러니까 과학적인 근거에 따라서 우리는 판단했다 이런 워딩도 나옵니다. 그래서 네. 정말 이것을 과학적으로 본인들을 판단을 한 건가? 이게 이제 두 가지 같아요. 하나는 정말 그렇게 믿고 있거나 네. 이제 과학적인 수준이 떨어져서 두 번째는 그렇게 믿지 않더라도 북한 인민들한테는 그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정말 위급한 상황이구나. 왜냐하면 상황이 너무 심각해지고 많은 사람들이 실제 죽었기 네. 때문에 그 보통 이제 내부적으로 문제가 생기면은 외부의 어떤 시선을 그렇죠. 돌리려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결국은 남쪽을 계속 겨냥을 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된 건 남쪽 탓이야. 뭐 중국 탓을 할 수 없으니까 남쪽 탓이야라고 하면서 이 내부 결집이나 어떤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일부러 이런 워딩들을 이제 써낸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아무튼 자 그런 이제 과학에 대한 지식 부족에다가 기존에 갖고 있는 고정관념이 그렇죠. 얹혀져가지고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는 것이죠. 네. 그런데 지금 문제가 북한의 2차 대유행이 과연 언제 올 것이냐예요. 전문가들은 1차 때는 성공했다고 하는데 예. 방역에 성공했다고 하는데 2차 때도 그렇게 지금과 같이 잘 넘어갈 수 있냐. 이걸 회의적으로 봐요. 전 세계적인 상황을 고려해보면 2차 유행은 무조건 오거든요. 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이렇게 모든 게 남쪽 탓이라 그랬는데 만약에 2차 유행이 왔을 때 상황입니다. 이때가 약간 극단적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저 엊그제 했던 회의는 방역을 성공했다고 축하하는 자리예요. 예. 그러면서 남측에 협박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네. 다음번에도 성공할 수 있을까요? 근데 그때는 남측에 대한 원인 전가가 어떤 양상으로 구체화될까요? 이게 두려운 것이죠. 아, 지난번에 김종대 의원께서 북한 사정상 장마철에는 비가 많이 올 때는 절대 핵실험 안 할 거다 이렇게 네. 얘기하셨잖아요. 네.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더 못해요. 그 뒤로 비가 더 왔어요. 그러니까 북한... 백두산에서 산사태 나고 그랬대요. 풍계리에 가는 도로가 무너졌습니다. 그래요? 예. 지금은 그 북한 사정상 지금 못하고 있는데 2차 예. 유행이 오면 어떻게 도발할지도 모른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이 매우 민감하고 불안정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뭘 때를 쓰면서 우리한테 뭘 내놓으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럴 일은 없습니다. 왜 근데 줘도 안 받는 나라입니다. 왜 근데 아니 필요하면 달라고 하고 좀 받아야지 왜 그것도 안 할까요? 지금은 한미일에 대한 협상의 미련을 버리고 예. 어떻게 보면 긴장을 고조하면서 중국 러시아에 올인을 하고 있는 북한이 이러한 군사적 긴장을 이용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그게 앞으로 한미일보다는 북중러 이런 연대 가능성의 기회의 창문이 열리고 있다고 보는 게 최근 북한의 인식입니다. 예. 그래서 주변 정세가 격변하고 있다 이런 표현을 자주 쓴단 말이죠. 예. 그 격변의 내용이 뭡니까?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로 이렇게 저기 미중 관계 심각해지고 블록화되는 거예요. 예. 여기에 편승하겠다. 이 얘기죠. 미국으로 또 시선을 돌려보겠습니다. FBI가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자택이죠. 자택이라고 할 수 있나요? 마라라고. 네. 를 압수수색했어요. 굉장히 미국에서는 굉장히 뭐 낯선 광경입니다. 그 보통 이제 우리나라 정치 상황과 미국의 정치 상황을 비교할 때 가장 이제 좀 대비된다거나 어쨌든 비교되는 게 미국은 어쨌든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그냥 어떻게 보내준 좀 그런 문화가 있어 뭐 이런 얘기들 쉽게들 하시잖아요. 네, 그런 얘기를 네. 하기도 했죠. 그리고 실제 미국 전직 대통령 중에 뭐 실제 구속되거나 이런 사례는 뭐 찾아보기 힘들고. 네. 그래서 이거 비교하는 최근에 이제 워싱턴 포스트지가 있었는데 2018년 기준으로 살아있는 한국 대통령 가운데 절반이 수감 중이다. 네. 뭐 이런 그 워싱턴 포스트가 최근에 나왔어요. 트럼프가 예. 이제 하도 화를 내니까. 한국을 이제 봐라 이렇게 했죠. 예. 그렇다고 한국이 민주주의 토대를 뭐 위협받는지 않는다 이러면서 이제 트럼프와 공화당을 향해서 워싱턴 포스트가 최근에 이런 기사를 썼는데 이게 뭐냐면 지금 트럼프 임기 끝나기 전에도 이 사람이 이제
재벌이었잖아요. 재벌이죠. 예. 뭐 현재 진행형인가요? 그런데 뭐 횡령, 뭐 세금 문제 때문에 자산 가치를 축소했다는 개인적 비리 문제가 하나 있었고, 네. 그 대선 불복 때문에 1월 6일에 있었던 의회 폭동 사태 때 방관했다 혹은 유도했다라는 두 가지가 있었고, 세 번째는 기록물, 대통령 기록물은 작은 메모지 하나도 다 모아두도록 해야 되는데. 네.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출장 가서도 막 화장실 변기에 그 종이를 찢어서 버리고 이런 사진들이 이제 나왔죠. 네, 나오면서 이 세 가지가 지금 트럼프를 옥죄는 혐의였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그 자산가치 축소 그리고 기록물에 대해서 이제 한마디로 빼돌렸다 혹은 유출시켰다 뭐 이런 건데 여러 가지가 중첩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수사를 받았는데 검찰 질문에 트럼프가 6시간 동안 묵비권을 행사했다고 합니다. 네. 네 그러면서 난 지금 그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발언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어쨌든 과거의 대통령들은 그냥 조용하게 잘 살고 계시는데 트럼프 같은 경우는 좀 예외로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1월 6일 그 폭동, 의회 네. 폭동 같은 경우는 전 국민이 좀 공분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상당히 좀 오랜 시간이 걸려서 결론이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데 이 압수수색이 이 FBI 수사가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행보를 또 가속화할 수는 있지 않을까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방탄 정치가 시작되는 거죠. 예. 이렇게 압수수색이 들어올 때는 맞받아치면서 빨리 대선 출마 선언을 해가지고. 그렇죠. 이제 순환받는 정치인으로서 저항하는 정치인으로 부각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렇다면은 아무래도 대통령 출마 선언이 빨라질 거다. 이게 폴리티크지 보도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은 이제 공화당 일각이라든가 또 트럼프를 지지하는 여러 가지 모임 이런 어떤 그 활동들이 더 조직화되고 공세화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은 미국 정치가 압수수색의 어떤 사정정국에서 이른 대선을 치러야 되나 이런 상황으로 가는 건데 이거는 미국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아주 좋지 않은 일일 것 같아요. 미국이 민주주의에서는 확실히 뭐 앞서 있는 나라라는 얘기가 몇 해 전까지는 있었는데 그 트럼프 이후에는 전혀 아닌 것 같아요. 지금은 미국이 정말 가장 앞서가는 정치 양극화 국가죠. 네. 그런 네. 상황이고 이 상황을 보면서 좀 안타까운 거는 바이든도 인기가 저렇게 없을 수가 있나라는 생각도 들고 민주당 그리고 잠재적인 공화당 후보인 트럼프도 사실은 뭐 바이든하고 좀 비슷하거나 뭐 이 정도예요. 예. 그런데 지금 개인적인 비리부터 의회 폭동부터 기록물 유출까지 이렇게 모든 혐의를 갖고 있는 전직 대통령이 이 나라의 그 유력한 후보 중에 한 명이라는 것도 굉장히 참 안타까운 거죠. 아니, 양쪽 다. 양쪽 다 네. 그런데 왜 바이든 트럼프 말고 다른 대안들이 안 보이는 걸까요? 그런데 일단 바이든이 현직 대통령이니까 재출마를 하는 게 미국에선 거의 굳어져 있는 관행 아닙니까? 예, 그런데 뉴욕타임스에서도 나이도 많고 좀 뭐 실력도 그러니까 좀 하지 마라 이렇게 계속. 그런 얘기를 하니까 더 발끈해서 다음 선거 출마하겠다는 거예요. 트럼프가 예. 어떤 사람인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미국 정치가 이제 그 비호감 경쟁 예, 이런 어떤 한국 지난 대선 양상하고 비슷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침 우리도 지금 여야 3당이 전부 비대위 체제입니다. 네. 이것도 헌정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예. 그리고 계속 이제 전 정권과 사정의 그 문제가 지금 초미의 의제로 부각되고 있고요. 한미가 지금 싱크로나이즈 비슷하게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저기 네. 트럼프 바이든 붙어 보십시오. 이제부터 이 대선이라는 거는 뭐 선거운동 시작하기도 전에 아예 일찌감치 네가티브 공방으로 그렇죠. 갈 거고. 극단적인 혐오의 정치. 예, 혐오의 정치 갈라치기 이런 식의 어떤 프레임이 일찍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미국이라는 국가의 분열 이런 면에서 상당히 우려스러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사실 또 수사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렇죠. 하긴 해야 되겠고 그러나 이제 어떻게 보면은 미국의 중간층들이 이런 문제를 국민 통합으로 이끌 수 있는 정치적 에너지가 소진되지 않고 남아 있느냐 그런 어떤 이성 국가 이성을 발휘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로 이제 언론들이나 어떤 그 사회 지도층들이 나서야 되겠죠. 네, 과거에 이제 보면은 옛날 그 아들 부시 때부터 해가지고 2000년대 초반에 아들 부시 그다음에 오바마 트럼프 바이든 이렇게 쭉 이어져 온 건데 과거에는 이렇게 개인 비리가 이렇게까지 부각되는 사람은 사실 없었잖아요. 아, 그런 정치인이 네.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네, 트럼프는 사실은 모른 채 전직 대통령 예우를 살려서 모른 채 하려고 해도 모른 채 할 수 없을 만큼 너무 덩치가 큰 혐의들이 나오고 있어서 네. 미국에서도 참 난감한 것이 아닌가. 과거에는 네. 미국이 세계를 걱정했는데 요즘은 세계가 미국을 걱정하는 시대입니다. 네. 이게 바뀐 시대입니다. 특별히 미국 대통령
미국 지도자들 걱정돼요. 걱정됩니다. 네, 우리나라도 비슷하잖아요. 뭐 비슷합니다. 네, 그들도 뭐 사람 남발해서는 안 됩니다. 네네. 네. 아니 국민들이 대통령 걱정하잖아요. 예, 걱정됩니다. 정부 여당 정치인들 걱정하고. 네. 네. 나라 걱정. 그러니까요. 네. 수해 현장에서도 그런 얘기 하고 있으니 걱정되죠. 그들의 수준이 이 정도인가 이런 생각. 요즘은 국민이 지도자를 걱정하는 시대고 전 세계가 미국을 걱정하는 시대 아니겠습니까? 네. 아이고 그런 시대에서 좀 벗어나야 될 텐데. 지금은 글로벌 시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김종대, 이승원, 이승원, 김종대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성재님께서 이승원님 말씀 듣다 보면 묘하게 분석적으로 설득되는 듯한 아우라 있습니다. 김종대 의원 항상 응원합니다. 얘기합니다. 감사합니다.